송원재 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김용민을 비롯한 일부 강경파라고 하죠. 이 일부 좀 정신 나간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를 거론을 하고 나섰습니다. 조국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게 손해가 훨씬 많을 텐데도 민주당의 강경파들이 개딸을 겨냥을 해서 이제 총선 전국에서 민주당 이재명이 이 내걸 무기가 탄핵 또는 특검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어서 이 뭐 손해냐 이익이냐 계산 없이 막 내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한동훈이 등판을 한다. 그 다음에 원희룡, 장미란 등 뭐 8명이 넘게 이제 총선에 투입이 된다. 역할 분담입니다. 어떤 역할을 맡는 것이 좋으냐. 많은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입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또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 탄핵을 하지도 못하는 민주당이 이제 한동훈이나 이원석에 대해서는 탄핵을 이야기하지 못하니까 아예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발의를 하자라는 겁니다. 이 탄핵안 발의가 있고 이제 탄핵안 의결이 있습니다. 발의를 하는 데는 장관들은 100명이 필요합니다. 이 대통령은 150명이 필요합니다. 의결을 하는 데는 대통령은 200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의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모두 뭐 나선다면. 그런데 발의도 안 됩니다. 이재명이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할 리는 없습니다. 이제 강경파들이 김용민을 비롯해서 뭐 언제나 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 최강욱, 민형배 등입니다. 최강욱은 지금 이제 의원도 아닙니다. 배지도 날아갔습니다. 이제 막 가는 겁니다. 이 자신들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조국도 이야기를 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이뇨한과 통화를 했다. 이뇨한이 공개를 했죠. 윤 대통령이 뭐 이렇게 거침없이 하라, 소신껏 하라. 그 이야기는 누구나 대통령이 뭐 여권을 향해서는 격려하는 이야기죠. 이제 이뇨한이 그걸 정치적으로 타이밍상 자신의 입지 때문에 이야기한 부분인데 그게 뭐 당무 개입이다. 그래서 탄핵의 요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김용민은 매일같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입에 달고 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짓을 저질렀죠. 참 이 뭐 사람으로서도 해서는 안 되는 윤 대통령 면전에서 뭐 이제는 사퇴하셔야죠. 이런 이따위 소리를 내뱉고 또 그걸 홍보를 하는 그러니까 개딸들을 보는 정치입니다. 조국, 이 강경파들이 굉장히 당내에서도 쫓기고 있다. 고립되고 있다. 이제 믿을 것은 개딸밖에 없다. 조국 마찬가지입니다. 조국이 이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관심이 거의 없는 것은 조국이 메시지, 조국이 내는 메시지가 전혀 공감을 불러일으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이야기하고 윤 대통령을 계속 공격하는데 뭘 공격하는 건지 지금 뭐 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이 정치나 뭐 언제나 연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이렇게 빠져 있으면 전혀 공감을 불러일으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탄핵, 특검 이것밖에는 없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개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그 특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뭐 정치적으로는 손해, 그리고 법적으로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떠한 타격도 줄 수가 없는 이런 발의라도 하자, 이런 주장을 통해서 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려고 하는 것인데 이재명으로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손해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당장 국민들이 합리적인 국민들은 거의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조국을 비롯해서 이 김용민 등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심하게는 이건 짐승이다. 탄핵 중독증을 넘어서 이젠 뭐 사람이기를 포기했다. 정치는 포기한 것이다. 이런 반응까지 나오는 까닭입니다. 그 다음 여권에서 이제 한동훈 역할론입니다. 한동훈의 대구 방문. 이번 주에는 대전, 울산을 잇따라 방문을 합니다. 대전, 울산에서는 또 한동훈 신드롬이라고까지 부릅니다. 이 한동훈에 대한 국민들의 폭발적인 호응,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지금 여권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한동훈, 매기 효과라고 하죠. 한동훈으로 인해서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총선에서 한동훈이 어떤 역할을 맡는 것이 좋으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동훈 자신은 지금 종로나 용산이나 직접 출마를 하겠다. 지역구도 출마를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쭉 나열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국회의원들 국회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자기 지역적 연고가 있고 언제나 그런 곳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국구로 활용해야 될 사람, 어디에 내도 정말 당선 가능성이 있고 바람을 일으켜줘야 할 사람,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본인 개개인의 희망 사안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전체 총선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지금 한동훈, 원희룡, 장미란, 이뇨한, 김은혜, 나경원, 하태경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안철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후보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한동훈은 전국적인 지명도, 인지도, 전국적인 호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의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저 민주당에 거의 혼자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맞서왔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크게 써야 한다.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전국 선거를 책임져야 한다. 지금 사실은 김기현이 이제 결단을 하고 나면 김기현이 공천 작업을 비롯해서 이 많은 부분들을 뒷수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면에 내세우는 얼굴은 역시 한동훈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한동훈을 비례대표로 해서 전국 선거를 책임지게 한다라는 것이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그게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원희룡입니다. 원희룡은 뭐 경기도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이재명 지역구에 저격 공천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원희룡은 경기 지역이나 이 수도권 지역에 출마를 하더라도 원희룡도 좀 지역구는 가지만 대선 후보입니다. 원희룡도 그래서 이 지역구를 가긴 하지만 부담을 좀 줄여서 수도권 선거를 책임지는 한동훈이 전국 선거를 책임지고 이런 방법이 맞지 않느냐. 원희룡을 이재명 지역구에 저격 공천하는 것은 이 원희룡의 역할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이 이뇨한입니다. 이뇨한 혁신위 오늘도 인터뷰를 해서 자신이 불출마한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 이뇨한 당연히 출마를 해야죠. 많은 호응이 있다면. 이뇨한이 또 자신이 그 BTS 그 군 면제 부분을 이야기한 것은 실수였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불필요하게 꺼내서 그러니까 지금 이뇨한이 굉장히 말도 많고 말도 잘하고 뭐 시원시원하게 뭐 잘못하는 부분도 있고 잘하는 부분도 있고 좀 내지릅니다. 뭐 이런 스타일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 뭐 그렇게 본다면 자신이 또 잘못한 것은 이렇게 금방금방 사과를 하고 이렇게 접습니다. 뭐 그 홍준표에 대해서 사면 이야기한 것도 홍준표가 지적을 하니까 기분 나쁘다. 뭐 네가 대통령이냐. 뭐 네가 왜 나를 사면한단 말이냐. 그 사면이라는 단어를 법적으로 해석을 하면 기분이 좀 나쁠 수 있죠. 이뇨한이 그 말한 뜻은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것도 사과를 하고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뇨한도 만약에 지금의 이 혁신 바람 이뇨한이 이렇게 혁신을 잘 하게 되면 정말 자신의 말처럼 과반 획득이 가능하다. 또 이뇨한이 혁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게 되면 이준석을 비롯해서 저런 중간에 제3지대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 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이뇨한을 저는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이뇨한을 이재명 지역구에 저격 공천을 해야 합니다. 가장 지금으로서는 적임자로 보입니다. 이뇨한은 이재명이 계양을 돌아다니면 이재명만 따라다니면 됩니다. 이재명이 광주를 가면 광주 따라가면 됩니다. 부산 가면 부산 따라가면 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이재명이 민주당을 위해서 일한 게 맞나? 이뇨한이 맞나? 이재명이 호남 사람이냐? 이뇨한이 진짜 호남 사람이냐? 계속 이재명만 따라다니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이재명 정말 제가 미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뇨한이 적격입니다. 이뇨한. 말도 시원시원하게 하고 뭐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보다도 말 더 잘해요. 이재명에게 계속 이뇨한이 이야기하면 됩니다.
대표님, 이제 정쟁하지 말고 정치합시다. 대표님은 무엇 때문에 정치합니까? 방탄 이외에는 뭐 머릿속에 든 게 없습니까? 계속 따라다니면서 대표님이 민주당을 위해서 한 게 뭐 있습니까? 호남을 위해서 한 게 뭐 있습니까? 5.18 때 이재명 대표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계속 따라다니면 됩니다. 그냥 이재명만 따라다니면 됩니다. 그렇고요. 하태경 수도권 출마, 험지 출마, 정청래 지역구가 맞습니다. 하태경과 정청래는 뭐 또 좀 친하기도 합니다. 방송도 많이 했고. 이렇게 이미지를 분리하거나 겹치거나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김은혜가 박민식 장관과 함께 지금 분당을 가지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김은혜는 더 크게 써도 됩니다. 김은혜 분당에 또 안철수가 있습니다. 안철수도 지역구를 지금 분당보다는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안철수가 여기에서 한번 또 도약을 해야 합니다. 분당에 그대로 있는 것은 맞지 않다. 안철수가 그래도 차기 대권을 노리는데 그러자면 안철수 스스로 험지로 나가야 한다. 그게 안철수의 자신의 지금 안철수 캠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도 그런 각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준석이 뭐 출마를 하게 될지 어떨지 뭐 대구에서 할지 서울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이준석이 출마를 하면 안철수를 거기에 저격 공천해야 됩니다. 안철수로 이준석을 완전히 밟아버려야 됩니다. 이것도 이재명처럼 이준석 아마 미치고 환장할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여권에 아주 좋은 카드가 있습니다. 체육부 차관을 하는 장미란입니다. 장미란의 출마 이야기가 나오고 장미란 체육관이 있는 고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향도 괜찮고 장미란도 크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울 경기에서 험지에서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될 사람들입니다. 안민석도 오산 쪽에 안민석도 누군가는 공략해야 한다. 장미란이나 김은혜가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중요한 건 그래도 아직 정청래나 안민석, 뭐 김용민 이런 소위 강성 개딸 의원들입니다.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공천 작업이라는 게 참 묘하게 돌아갑니다. 뭐 측근 중에 측근이고 대단한 뭐 이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도 보시면 압니다. 뭐 소위 친윤 핵심의 입장이 그런 겁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공천에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태를 봐가면서 해야겠지만 이렇게 저격 공천을 해서 이 바람을 일으키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나경원입니다. 나경원. 나경원의 뭐 자신의 지역구인 그 동작을 나경원은 지금 나경원이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고집을 하겠지만 나경원도 수도권 어디에 가도 충분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동훈과 원희룡 어떤 역할을 맡기느냐. 안철수, 김은혜, 인요한, 하태경, 나경원, 또 장미란까지 지금 현재 그래도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자원들입니다. 지역구에만 매몰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도의 인지도, 정치적 포지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제가 인요한을 저격 공천해야 한다. 지금의 분위기로 보면 이재명이 구속이 되더라도 공천권을 휘두르려고 할 것이고 구속이 되더라도 출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요한이 적격입니다. 이재명이 감옥에 있으면 인요한이 감옥 앞에 가서까지 이재명을 겨냥해서 저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아이디어, 의견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